어둠이 짙게 깔린 밤. 배명 씨와 시영 씨가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다 쓰러져 가는 흉가 아닙니까? 빨리 따라와. 긴장감이 돌던 그때. 왜? 여기. 아, 배드병이잖아 그냥. 나 무서워서 못 하겠어. 여기 그럴 거면 그냥 혼자 가. 혼자는커녕 같이 있어도 공포스러운 이곳에서 대체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곳입니다. 여기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가자, 집에 가. 어디 빨리 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아, 보아하니 귀신을 찾아 흉가를 떠돌며 개인 방송을 하는 중인가 본데요. 아, 나 못 가겠어. 무서워. 너 그냥 여기 있어. 아, 뭔가 으슬으슬한데요?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에 분위기까지 오싹한 게 이거 없던 귀신도 튀어나올까 봐 보는 사람까지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뭐야? 피 아니야? 오, 야, 피인데 이거? 어, 대박 잠깐. 피야, 피가 왜 여기 있어? 뭐야? 시영아, 시영 왜 어딨어? 와, 이거 완전 레알 생화, 실제 상황입니다. 시영아, 시영아. 시영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소리죠? 피범벅을 하고 이들을 위협하는 의문의 정체. 진짜 이들이 찾던 귀신일까요? 귀신 잡는 방송을 하려다 귀신에게 습격을 당하게 된 그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 애지중지하는 카메라 장비들, 윤기를 내느라 대명신 여자친구도 뒷전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장비 탓한다고. 아, 이게 다 얼마야? 야, 돈 벌려고 투자한 거니까 괜히 이 입방정 떨어가지고 부정 태우지 마라 너 진짜. 그래서 뭐 이런 거 산다고 뭐 1도 없는 구독자가 뭐 갑자기 몇만 명씩 막 폭탄 터진대? 야, 그래 너 잘났다. 어? 나 그래 능력 없는 놈이야. 어? 이런 놈 만나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너 잘났어? 잘났냐고? 씨.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국간이 지금 싸움 난 겁니까? 아, 이봐요. 이봐요. 아, 왜들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뭔 일 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연기 연습 좀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예. 연기? 아, 지금이 몇 시인데 그 미친 연기를 지금 이 시간에 하고 난리야. 또 그러면 그때 나 경찰 불러. 알아서들 해.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커플을 어쩜 좋습니까? 이 야밤의 비명 연기라니요. 맞지. 아줌마 속는 거. 아, 나 연기에 소질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우리 이렇게 막 소리만 지른다고 장사가 될까? 뭔가 좀 더 공포스럽고 스릴이 있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장면이 딱 하고 찍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려면 피를 봐야지. 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꾸미려는 거죠? 피를 보다니요. 며칠 후 밤이 깊자 개인 방송을 위해 흉가를 찾은 두 사람. 여러분 여기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곳입니다. 막상 들어서니 비명 연기는커녕 겁부터 먹은 듯합니다. 으슬으슬한데요?
오빠 나 못 가겠어. 너무 무서워. 너 그냥 여기 있어. 세상에 힘 안 드는 일 없다지만 이거 너무 무모한 도전 같은데요. 세영 씨 혼자 두고 괜찮을까요? 근데 이건 뭐죠? 이곳에 또 다른 누가 있던 겁니까? 시영 씨 뒤를 엄습해오는 의문의 정체. 뭐야? 시영아, 시영아 어딨어? 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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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영아. 의문의 정체 습격당한 듯 쓰러져 있는 시영 씨. 그런데 그때 괴이한 모습을 한 누군가 대명 씨를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순식간에 대명 씨를 덮치고 쓰러진 존재는 다름 아닌 사람인 듯한데요. 여보세요? 119죠?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피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귀신 소동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 병원 주변을 맴도는 두 사람, 바로 이 할머니 때문인데요. 할머니, 이름도 기억 안 나세요? 계속 이렇게 협조 안 하시면 할머니 이렇게 만든 놈 잡을 수가 없어요. 흉가에서 사고를 당한 할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사건 경위에 대해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지문조회 결과 나왔어? 저 그게 그 신원조회가 안 돼요. 신원조회가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진짜 귀신이라도 된단 말인가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의문의 정체에 대해 대명 씨와 시영 씨도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마 세 마리지요. 봐봐, 구독 자수가 5만이 넘었단 말이야. 조회수 그래도 이러는 건 좀. 저 할머니 완전 대박 아이템이야. 대박.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픈 사람을 이용해 장사를 하다니요. 욕심이 과하면 사고가 나는 법인데 어찌 좀 불안합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넌 지금 가서 빨리 간호사 보러. 네, 알겠습니다. 거동도 불편한 할머니가 갑자기 어디로 가신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할머니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데요. 할머니 비명소리를 다행히 간호사들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면 큰일 나요. 대체 할머니를 상대로 대명신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같은 시간 대명씨의 귀신 영상에 빠져 가센터에 이른 뒷전인 동료에게 민혁씨 화가 단단히 난 듯한데요. 야!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일 좀 해라 진짜. 형, 형 봐봐. 귀신 나오는 영상. 네가 초딩이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아 이거 좀 보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세상이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영상을 보던 민혁 씨의 표정이 왜 이렇죠? 안 죽고 살아있었어? 안 죽고 살아있었다니. 할머니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가요? 그 길로 누군가를 찾아간 민혁 씨. 그 영상 내가 보는 앞에서 당장 내려요. 내가 왜요? 아니 내리라면 내려 당장. 이거 인권 침해야. 아니 그쪽이 뭔데 우리 영상을 내리라 말아요. 아 진짜. 나 대체 민혁 씨는 할머니와 무슨 관계길래 대명 씨와 시영 씨는 이래도 놀란 걸까요?
잠시 후 민혁실 할머니가 계신 병실로 안내를 하는데. 여기에. 빨리 가보세요. 얼른요. 이래도 괜찮을지. 아직 심신의 안정이 필요해 보이는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민혁 씨. 아, 할 말을 잃은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민혁아. 우리 아들 민혁이 맞지? 그러다 갑자기 시선을 피하는데요. 아이고, 민혁 씨가 아들이었군요. 고작 이런 꼴로 살라고 그 어린 나를 두고 도망갔어? 엄마가 잘못됐어. 엄마가 너무나 너무나 잘못됐어. 우리 아들 미안해. 여보. 어, 남편 보는 순간 또 이럽니다. 왜 그래? 대체 이 가족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민혁아. 여보, 이제 정신 좀 들어, 응? 아, 남편을 보자마자 또 불안해 떠는 미정 씨.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제발.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응? 살려주세요. 제발.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또 화나잖아. 뭐죠, 이 사람? 혹시 미정 씨를 이렇게 만든 게 남편 정배 씨였습니까? 그렇게 사건의 진실을 묻힌 채 어느덧 퇴원을 하게 된 미정 씨. 오랜만에 아들과 밥 한 끼 먹고 들어가려나 본데요. 엄마, 나 오랜만에 엄마랑 다시 같이 잘 생각하니까 20년 전 10살짜리 꼬마가 된 기분이야. 민혁아, 엄마가 죄인이다 너한테. 아니, 그렇게 미안하면은 내 말 믿고 옛날 일 다 잊고 새 식구 같이 살아요. 하지만 민혁아, 난 그... 가게 문소리에 갑자기 소스라치는 미정 씨. 예상대로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요. 남편의 목소리에도 진저리를 치는 미정 씨. 남편 정배 씨는 혹여 아들이 오해할까 능청스레 연기까지 펼치는. 아들아, 네 엄마가 내 얼굴 보기 쑥스러운가 보다. 여보, 내 얼굴 달아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눈 뜨고 나 좀 봐요, 응? 신여사. 신여사. 아버지, 저 화장실 좀. 그래, 갔다 와. 민혁 씨는 아빠를 의심하지는 않는 눈치입니다. 그래, 여보. 자, 먹어야지. 응? 안 먹으면 당신만 손해야. 민혁이 생각해서라도 얼른 먹고 기력 회복해야지. 그냥 아들에게 모든 걸 폭로하고 이 공포에 덫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잠시 후 엄마의 상황도 모른 채 집에 갈 차비를 하는 민혁 씨. 엄마, 집에 가자, 어? 제발. 왜 그래? 나 가기 싫어. 나야말로 제발. 어? 제발 내말 듣자. 그런데 대명 씨와 시영 씨가 몰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대체 이 부부에게 숨겨진 비밀은 뭘까요? 20여 년 전. 뭐야? 너 나오는 사이 어떤 놈 끌어들였어?
봐봐, 구독자 수가 5만이 넘었단 말이야. 조회수도 엄청나. 백수였던 이 두 사람에겐 미정 씨가 하늘이 준 대박의 기회였습니다. 저 할머니 완전 대박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왜 그러세요? 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미정 씨를 후속 취재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 방송 덕에 아들을 만나게 된 미정 씨. 민혁아, 우리 아들 민혁이 맞지? 고작 이런 꼴로 살라고. 엄마가 너무나 너무나 잘못했어. 민혁아 미안해. 내가 하지만 아들과 상봉의 기쁨도 잠시. 남편의 덫은 다시 시작되고 말 것입니다. 뭔가를 목격한 듯한데요. 아, 놓치지 말고 빨리 찍어. 계속 찍어. 대체 뭘 본 거죠? 나는 좋게 좋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이런 식이면 내가 좋게 좋게 안 되잖아. 먹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들 잃는 데선 개과 천사란 선비마냥 굴더니 없는 데선 이런 끔찍한 만행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두 사람은.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들 민혁 씨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혁 씨는 결단을 내리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아버지가 엄마 폭행하는 영상 만천하에 공개할까요? 이거 올리면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아버지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선택하세요. 이 자식이 애비를 협박해? 응? 영상을 증거로 엄마를 구하기로 결심한 아들 민혁 씨. 유령으로 산 지 20년 만에 씨는 씨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씨는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받을 수 없었던 건강보험 혜택까지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씨는 이름 없는 유령의 삶에서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돌아 부부의 연을 끊게 된 두 사람. 이혼했다고 다 끝난 줄 알지? 아버지,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아니, 끝난 거 아니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작 좋아하네.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아? 나도 당신 협박할 수 있어. 응?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땐 여기 담긴 당신 실체 만천하에 폭로할 거야. 뭐? 민혁아 가자. 민혁아!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길들인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건 엄연한 범죄임을 명심하십시오.